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GT코드를 활용한 간편 주문 결제 솔루션인 GTPay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GT코드를 개발한 저희 비즈웍스는 OCR 엔진, 오피스 AI 등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 ICT 이노베이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축산물 품질평가원 벌꿀 인증사업 시범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GTPay는 복제, 유변조가 불가능한 라벨 스캔 방식을 적용한 주문 결제 솔루션입니다. 현실성 있는 핀테크 결제, 왜 GTPay여야 할까요? 우선 보안성, 검증된 사업성, 또 제약이 없는 사용층과 적용 분야, 저렴한 도입 비용, 비대면 결제의 효율성, 그리고 안드로이드, 아이폰 모두가 지원 가능한 플랫폼, 이러한 모든 부분을 만족시키고 있는 솔루션은 GTPay뿐입니다. GTPay를 소개하기에 앞서 중국의 QR코드 결제 시장에 대해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은 위조화폐 문제 및 열악한 신용카드 시스템 인프라로 인해서 QR코드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QR코드 결제가 급속도로 확산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QR 결제의 확산 요인 중 첫 번째는 비대면 결제가 가져다 준 비용 절감입니다. 주문, 서빙, 결제로 이루어지던 세 번의 고객 응대 대면 횟수를 한 번으로 줄이면서 절감된 고정 비용을 가격 할인 및 서비스 향상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매장은 경쟁력에서 우위를 얻고 더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에도 비대면 주문 결제의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최근 900원 커피로 유명해진 무인 주문 결제 단말기가 설치된 커피 매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키오스크 비용이 대당 1,500만원으로 국가인대에 반해서 저희 GTPay는 5원짜리 라벨과 앱만으로 똑같은 무인 주문 결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매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중국의 QR코드 결제가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QR 결제가 이런 구걸도 스마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QR코드 결제의 이면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제가 가능하고 누구나 생성이 가능한 QR코드의 근본적인 단점입니다. QC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QR코드 대량 복제로 인한 대금 발치 범죄 등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보시는 화면은 중국에 보도된 QR 결제 피해 사례이며 바이두에서 검색해보면 연일 피해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즈웍스는 정품 등 각종 인증에 사용하던 GT코드를 핀테크에 활용하여 QR코드의 장점을 수용하고 취약한 보안성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인쇄라벨 스캔 방식의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GT코드는 코드 노출이 없어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제 및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아무나 코드를 생성하거나 인식시킬 수 없는 비공개 알고리즘 기반으로 기존 QR코드의 위험성을 모두 해결했습니다. GTPay 라벨의 모습입니다. 매장이나 테이블에 부착된 이 GTPay 라벨을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주문과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국내 출시된 대다수의 핀테크 스마트폰 결제는 포스기나 모바일 리더기 등 높은 도입 비용이 들어가는 결제 단말기가 필요하고 카운터 또는 판매자와 직접 대면만을 통한 결제가 필요하지만 GTPay는 저렴한 가격의 라벨을 통해 대면, 비대면 모두 주문 결제를 할 수 있는 편리한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저희 GTPay는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10개 국가는 카드 보유자가 매우 적고 단말기 설치된 매장도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QR코드가 활성화된 그런 중국, 인도와 유사한 환경으로 현재 중국이 QR코드를 통한 동남아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동남아 현지에도 국내 은행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QR코드 결제와 비교해서 경쟁력을 맞춘 GTPay를 은행과 제휴를 통해 빠른 속도로 동남아 모바일 결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GTPay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점상이나 전통시장, 푸드트럭 등에서도 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로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던 사업장에 대해 그 모바일 결제 기록 관리가 가능해져서 세원 확보 등도 기대할 수 있어서 저희는 정부기관 도입 제안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티페이는 중국에서 상용화가 검증된 QR코드 결제의 그런 위험성까지 모두 해결을 하였기 때문에 금융권과의 결제 대행 연동이 완료되는 대로 매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화면은 GT코드를 이제 핀테크 분야 외에도 정품 인증이나 유통 이력 관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한 모습입니다. 이상 GT페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